영유아와 산모들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정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였다고 밝혀진 게 내일이면 꼭 10년이 됩니다. 아직도 가해기업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북에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300명이 채 안 되지만 추정 피해자는 4만 명이고 또 지금도 피해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가 사전 안전검사도 없이 판매됐습니다. SK케미칼부터 옥시, LG,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된 제품은 최소 998만 개.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 2011년까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추산 890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폐질환 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전국에서 7천여 명, 그중 55%가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278명이 신고했고 53%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78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에서는 영주에서 17명이 신고해 1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안동은 15명 중 8명이 인정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0주기인 올해까지도 가해기업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 유통사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오늘부터 전국 신곳, 해외 다섯 곳에서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피해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피해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것인지 조차도 모를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북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46만 명, 피해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피해 신고자는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경북의 피해 신고율은 0.6%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옥시 쌉상인가 요거를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요 좀 클 때까지 썼었어요. 근데 뭐 신고를 한다 해도 뭐 피해 사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미뤄 썼는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몰라도 애 안전이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상담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품이나 구입 영수증이 없어도 가습기 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피해 병원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